아, 저희가 이름표를 놓아드렸습니다. 네. 각자 이름이 쓰여져 있는. 감사합니다. 네. 주지훈 씨가 저랑 가까운 쪽에 서시고요. 이렇게 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살짝 밝게 웃는 모습 한번, 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네. 밝게 웃어주세요. 네.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됐고요. 자, 왼쪽. 자, 왼쪽. 네. 살짝 웃으면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카메라에 있어. 네. 그냥 앞에 마이크는 거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손가락에서 홍다미 역을 맡은 함은정입니다. 제가 맡은 홍다미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피아노를 사랑하고 감성적으로 피아노를 이해할 줄 아는 인물이고요.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피아노에 대한 꿈을 접게 되는 명랑 소녀입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어렸을 때 겪었던 청각 장애인의 아빠의 그런 억울한 죽음과 함께 운명적인 사랑이 대립하게 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양랑 역할을 맡으신 최시라 선배님과도 나중에는 원수지간으로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역할이고요.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에 저도 함께 휘몰아치는 역할입니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저는 아무래도 선택을 당한 쪽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순옥 작가님과 최용 감독님의 만남은 정말 저한테 굉장히 큰 정말 영광이었고, 또한 최시라 선배님과 전미선 선배님, 또 주지훈 선배님, 지창우 선배님, 그 외에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이 함께 하시는 작품에는 제가 망설일 이유도 없고요. 제가 오히려 다 찾아가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다른 드라마와 다르게 주말 드라마긴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고요. 그게 더 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드라마보다 각오를 남다르게 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나 제작진분들이나 다른 선배님들과 배우분들께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래 보여드렸던 모습보다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